내가 남들보다 더 뭐 깨달은 바가 있다거나 또는 인격이 더 훌륭하다거나 또는 더 예술적이라거나 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런 기분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게 되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. 사실 지금까지도. 나는 스스로 내가 되게 무색무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작가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.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작가 행세를 하고 뭔가 그런 의식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. 나 자신이 내가? 뭐 약간 이런 느낌? 항상 그런 기분 때문에 그랬었죠. 계속 그러고 또는 또 그러고 문학에 대한 어떤 아주 숭고한 자세, 문학이 뭔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,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들이 누군가는 그런 걸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. 네, 있긴 있어요.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심지어 순수하지도 않아. 예를 들어 문학을 위해서 나는 굶어도 좋다. 난 이런 사람은 아니야.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뭔가 작가적인 무언가예요. 그래서 나를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망했다.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가상에서 맞지 그렇지, 않는다는 거죠. 왜냐면 고래 같은 건 특히나 이제 좀 강렬한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요. 뭔가 그런 걸 기대했나 봐요. 근데 내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. 진짜 고래 같은 이미지에 뭔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없다. 그렇잖아. 그런 사람이 어떻게 소설을 쓰겠어. 근데 그래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소설가라는 게 별건가 소설을 쓰고 그걸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사람들이 소설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소설가 아닌가.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. 보험회사를 다닐 때도 그런 의식은 별로 안 했어요. 그게 재밌었어, 나는. 뭐 의욕도 있고, 잘 하려고 했고. 왜냐면 내 주변이 다 나랑 비슷한 처지 애들이니까. 영화판을 처음 딱 들어왔는데, 학벌이 장난 아닌 것 같아. 학벌이? 네. 그때도 그랬어요? 30초반 때는 어떤 영화사를 들어갔는데, 영화판에 와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영화사를 들어갔는데, 예를 들면 서울대가 3명 그 영화사에? 예. 뭐 이대가 1명 아 2명인가? 고대가 2명 그랬었어요. 그거 제일 후진 게 한양대 있었어요. 나는 거의 뭐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지. 그때 처음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한 거예요. 옆에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되잖아 나도. 그러고 이제 그때 나는 근데 그냥 이제 뭐 쉬다 발의를 했어요. 나한테 뭐 뭘 시키겠어. 보험회사 다니다 온 사람을. 그래서 총무 일을 했었어요. 근데 그때 뭐 나한테 다 친절하고 잘 해줬는데 나 혼자 아마 그랬겠지. 나 혼자 그냥 이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. 거의 뭐 나는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어. 1년 동안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뭔가 내가 갑자기 바보가 된 기분. 그 전까지 잘 했는데 잘 살아오고 뭘 해도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바보가 된 거야. 그래도 이제 그게 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약간 양아치스러운 판이에요, 영화판. 그래서 그나마 좀 낫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군단으로 오니까 이거는 뭐지 또? 난 계속 당혹스러운 거야. 네. 그래서 아니 그냥 내 팔자가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유랑하는 팔자인가 보다 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죠. 나는.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또 어디론가 떠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거죠.